네, 그러면요,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근대사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파트죠. 바로 근대사회 전개. 그 첫 번째, 외세의 침략적 접근. 그걸 외세의 침략과 개항이라는 어떤 제목으로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근대사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개로 끊을 수 있지만요. 이 흥선대원군의 집권 시기부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에 이제 집권한 당시에 그 모습부터 우리가 일단은 살펴 좀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국내와 국외 상황을 잠깐 볼게요. 사실 당시에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다라는 건 흥선대원군이 왕이었냐? 이런 질문들이 좀 있는데 흥선대원군은 왕이 아니었고요. 당시 이제 세도기가 있었죠. 세도기. 우리가 세도기 때는 어떤 시기? 1801년부터 63년까지 360년간의 외척 가문들이 권력을 잡았던 시기란 말이죠. 그렇죠? 이때는 사실상 누가 외척 가문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왕은 사실상 뭐예요? 그냥 허울에 불과한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인 거죠. 외척 정치가 이루어졌던 시기. 자,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도 가문들, 즉 외척들은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왕을 뽑으려고 한 거죠. 그때 이제 보통 이제 외척들이 뽑은 왕들, 외척들이 이제 선정한 왕들은 어떤 왕들이었냐? 일단은 좀 어리거나 아니면 좀 멍청하거나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순조하고 헌종 같은 경우는 좀 어렵고요. 철종은 어떻게 보면 왕족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전혀 이제 뭐 왕의 어떤 법도라든가 이런 건 전혀 모르는 사실 어떻게 보면 멍청한 왕이었었죠. 그리고는 또 누구를 어린 왕을 왕족 중에 한 명을 선정을 합니다. 그가 누구였냐? 고종이에요. 근데 고종은 이때 나이가 어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일단은 외척들이 주도하긴 하지만 왕이 어리면 누가 정치를 주도하냐면요, 흥선대원군이 대원군이 주로 합니다. 아버지들을 우리가 보통 왕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는데 이때 고종이 실제로 왕은 했지만 누가 정치를 주도했다? 흥선대원군이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외척들이 흥선대원군에게 권력을 왜 이가 정치할 수 있도록 왜 허락을 했을까라고 한다면 당시 외척 가문들이 흥선대원군을 너무 얕잡아 본 거죠. 전혀 이 흥선대원군이 이런 개혁 정치를 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속에 든 칼날을 드디어 뽑고야 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흥선대원군의 집권 시기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흥선대원군의 집권 시기 때 우리가 모습을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와 국외를 보시면 국내에는 세도 정치가 계속되고 있었고요. 왕권은 약화됐고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삼정, 전정, 군정, 황곡의 이런 어떤 수치지도의 어떤 문란들 이런 것들이 계속 있으면서 각종 밀란들이 막 발생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한마디로 밀란의 시대라고 불렸던 거죠. 밀란의 시대. 옛날에 영화도 나왔었잖아요. 군도 밀란의 시대. 바로 이때가 세도 정치기 때의 모습을 다룬 영화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농민봉기는 계속 끊임없이 있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외적으로는 어떠냐? 자, 국내에서는 지금 이제 이게 왕권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 근데 국외라고 한다면 이 나라 밖에서의 모습은 어땠냐, 이거지. 자, 그때는요, 서세동점이라고 있어요. 서세동점. 여러분, 서세동점이 뭐냐면 서양 세력들이 동쪽을 점차 점령하는 점차로 진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이양선들,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긴 어떤 서양의 배들이 점차 우리 동아시아, 아시아 쪽으로 이제 점차 몰려오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겠죠. 대표적인 게 영국의 배였던 암허스토가 대표적인 이양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옆나라 했던 중국과 일본의 개항이 있었던 거죠. 우리도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에 결국은 청나라가 당시 중국이 청이었죠. 청이 결국 영국에게 사실 좀 약간 개항 문제로 삼강 무역 관계였는데 이 개항 문제로 상당히 시끌시끌거리는 와중에 두 차례 거친 아편 전쟁으로 결국은 베이징이 함락되고 말아요. 자, 그러면서 당시에 러시아와 영국과 청나라를 중재해줬던 나라가 있어요. 그 중재를 해줬던 그 베이징 조약을 를 통해서 중재를 해줬던 러시아가 어디를 먹었냐면 지금의 여러분들 블라디보스토크라고 할 겁니다. 자, 북한 지역. 지금 옛날에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이제 처음으로 국경을 맞닿고 있는 연해주 지역입니다. 그 연해주 지역을 어떻게 한 거야? 그 수교, 베이징 조약을 중재해주는 대가로 받은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또 우리 당시 정세에 어떤 변화를 끼치냐라고 한다면 드디어 이제 서양 세력이 우리나라와 국경을 맞닿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일단 대내적으로는 왕권 추락,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서양 세력의 출몰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또 위기 속에서 대원군이 어떻게 정책을 펼쳐나갔는지,
그래서 각각 국내 국외적으로 보면 국내적으로는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왕권이 추락했으니까 왕권을 다시 한번 강화하는 왕실의 위엄을 다시 살리는 그런 정책들을 폈겠죠. 두 번째 국외적으로는요. 이들이 이제 몰려오는데 이들을 어떻게 견제할까라고 하다가 하는 와중에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들과 이제 더 이상 통상을 안 하겠다. 라는 통상 거부정, 투교 거부정책의 모습으로 이제 나가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성대유구 문제는요. 첫 번째가 왕권 강화, 두 번째가 대외적으로는 통상 수교 거부정책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왕권 강화 정책 볼게요. 자, 세도 정치부터 일단 죽여야죠. 그렇죠? 그래서 세도 정치 타파한다. 당시에 이제 철종 때 바로 고종 아들이었던 고종이 왕에 오른 다음에 그 전에 왕이었던 선왕이었던 철종 때 대표적인 외척이 안동 김씨였습니다. 자, 바로 그 안동 김씨와 같은 이런 세도 가문들을 일단은 박살내는 거죠.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겁니다. 안동 김씨 입장에서는요. 자, 그러면서 고른 인재 등용하고요. 당파와 세도 정치를 이제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왕권을 강화해 나가는 거죠. 일단 세도 정 가문부터 일단은 타파해 나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정치기구 개혁이에요. 비변사. 그동안 비변사라는 거 원래는 처음 생길 때가 변방을 대비한다. 우리 앞에서도 배웠을 겁니다. 그쵸? 원래는 군사기구로 갔다가 임진을 한 이후에, 최고 권력기구가로 자리 잡은 게 바로 비변사죠. 이게 이 비변사라는 게 이 소수의 권력으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구거든요. 요게 이제 세도 가문 때는 사실상 그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증대해버립니다. 모든 정치적 논의들. 정책적 논의들을 다 비변사에 했었거든요. 한마디로 세도 가문의 실질적인 최고 핵심 기구예요.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없애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엔 축소하다가 나중에 아예 혁파, 철폐시켜버립니다. 철폐시키면서 다시 비변사가 말이야. 원래는 얘는 군사기구였는데 얘 뭐 국정기구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되고 이제는 뭐야? 정치는 정치대로, 군사는 군사대로 언제로 돌아가는 거야?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야. 옛날로 돌아가자. 요게 옛날로 돌아간다? 뭐 정치를 의논하는 의정부로 정치는. 그 다음에 군대는 예전 조선 초에 군대를 담당했던 군사의 논의를 담당했던 삼군부로 다시 돌린다라는 겁니다. 돌린다. 요게 이제 사실은 조선 초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조선 초에 있었다는 얘기야. 그때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치와 군사를 분리시키면서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기능을 세운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옛 왕권 강화, 왕권이 강했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포를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통치규범을 정비한다. 통치규범은요. 자, 다시 한번 법전을 정비해서 대전회통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전회통.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대전회통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판례집. 항상 그렇죠. 법전이 있으면 판례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육전조례 같은 조례집입니다. 육전 알죠? 2호 예병 형공 이전 호전 그렇죠? 이런 육전의 조례집을 따로 편찬을 했었다는 거지. 회통이라는 건 딱 봐도 뭐예요? 모아서 다 통하게 만든다는 거지. 그동안 있었던 뭐 경국대전 그 다음에 속대전 그 앞에 있었던 대전 통표까지 이런 것들 다 모아서 통하게 만들다 해서 대전 회통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은 거죠. 알겠죠? 이렇게 정치기구 개혁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경복궁중건이죠. 경복궁중건. 경복궁을 중건한다. 목적은 왕실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 경복궁이 근데 중건했다는 얘기는 다시 세웠다는 얘기죠. 그럼 언제 없어졌을까? 경복궁은 원래 조선의 법궁이었습니다. 조선 초에 한양으로 천도하자마자 태조 이성계가 이제 경복궁을 딱 건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게 이제 언제쯤 임진왜란 때쯤에 임진왜란 때 이게 불탔어요. 이게 임진왜란 때 불탔다니까 왜군들이 불태웠냐? 아니에요. 당시 선조가 도망을 갔잖아요. 그렇죠? 의주로 이제 피난을 가시면서 여기에 이제 뿔난 백성들이 이제 불태웠던 게 바로 경복궁인데 요게 임진왜란이 지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도 창덕궁, 창경궁 같은 그 다른 불탄 이궁들은 다 다시 한번 중건을 했는데 유일하게 건립을 안 했던 게 바로 이 경복궁이에요. 그래서 이 경복궁을 다시 임진왜란한테 불탔던 경복궁을 다시 세우면서 왕실의 어떤 떨어진 권위를 되찾자라고 했던 게 바로 이 흥선대원군의 의도였던 거죠. 그런데 이거는 되게 큰 공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원납전 징수해야지.
징수합니다. 이거는 원납전은 뭐냐면요, 기억하셔야 돼요. 원하는 만큼 납부해라. 한마디로 기부금 같은 겁니다. 기부금 형식으로 내는 거야. 근데 기부금 형식으로 이제 징수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강제성을 띄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만큼 내라고 했는데 원망하면서 납부할 만큼 기부금 형태가 강제성을 띄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국가 재정은 지금 이제 바닥이 났어요. 세도 가문들이 다 독차지하는 바람에 이게 사실상 바닥이 났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다시 찍어내야 되는 거야. 근데 기존에 우리가 쓰던 돈이 상평통보예요. 그 상평통보의 100배 가치를 지닌 화폐를 찍어낸 겁니다. 물론 실질적인 가치는 5배 정도밖에 안 됐지만, 요게 이제 찍어내므로써 국가에서 이제 이렇게 돈을 찍어내므로써 뭐 하는 거야? 이 경복궁에 들어가는 재원들을 막 사들이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국가에서 찍어낸 이 돈이 시중에 풀릴 거 아니야. 유통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갑자기 고액 앞에 갑자기 막 유통이 되는 거야. 자,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물가는 뛰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뭐 10만 원권짜리 막 20만 원까지 화폐가 나온다 쳐봐요. 당연히 이제 물가는 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물가는 뛰기 시작하고 화폐 가치는 뚝 떨어져요. 이러면서 뭐가 벌어진다?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약간 경제적으로 약간 좀 후퇴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한다. 게다가 좋은 나무 써야 되니까 양반 묘지림 같은 것들을 벌목을 합니다. 양반 허락 없이 양반 묘지림을 막 보면 양반들 불만 많겠죠. 거기다 또 이 경복궁을 짓는데 이 대대적인 공사야. 국가적 공사다 보니까 요거를 강제적으로 부역을 막 징발해요. 사람들이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갖고 요 경복궁 짓는데 막 동원을 했다. 강제적으로 막 동원을 하고 부역을 징발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경복궁 타령 같은 게 나온 거죠. 자, 우리 뭐 교재 보시면 경복궁 타령이 나왔을 거 없나요? 경복 타령은 없는데 요게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할 겁니다. 에야 디야. 경복궁 역사에 내가 이제 역사에 지금 이제 한 현장에 서 있지만 그리던 고향, 경복궁 역사 때문에 그리던 고향을 내가 언제 가볼 수 있냐라고 하면서 이제 민들이 불렀던 대표적인 게 경복궁 타령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강제성을 띄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경복궁 지었는데, 자, 이거는 사실 어떻게, 이건 괜찮아. 이거는 어떤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지만, 이 특히 경복궁 준 거는 뭐예요? 양반들의 원성을 자아낸 거죠. 묘지름 네가 뭐 왜 털었냐. 그러다가 국가 경제가 지금 이제 약간 인플레이션상으로 약간 휘청거리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농민들도 강제 부역당하니까, 여기 또 불만이 가득 찼겠죠. 그 양반과 민들의 불만을 동시에 자아냈던 게 바로 이 경복궁 중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게다가 이제 삼정의 개혁이죠. 삼정의 개혁. 삼정을 개혁한다. 일단은 이거 필수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뒤에다 적어놨지만 사실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고 집권하자마자 먼저 제일 먼저 했던 게 삼정의 개혁이에요. 세조정신 때 민들이 제일 힘들어한 이유가 뭘까요? 결국 삼정 때문이지. 땅에서 걷어가는 세금이 막 과하게 하거나. 왜냐면 세조정치 하면 딱 여러분 떠올리는 게 뭐야? 탐관오리와 매감매직이죠. 관직을 돈 주고 샀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자리를 얻은 수령들이 백성들에게 과다 수치하고 마음대로 자기들이 세금을 막 걷어들이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삼정의 문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걷어들인 세금, 궁포에서 걷어들인 세금, 황곡이라고 하는 빈민구유제가 그들 수령들의 말 그대로 뒷주머니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각종 문란들이 발생하니까 이거 개혁해야겠다 싶은 거지. 그래서 일단은 전정이라고 하는 거. 전정. 메인의 건 전정이죠. 전정, 땅에서 나오는 개혁은 뭐 하는 거야? 양전 사업을 다시 해서 다시 한번 세금을 다시 한번 개혁을 하겠다. 다시 한번 거둘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겠다는 거죠. 양전이 측량한다. 토지를 측량해서 다시 한번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호포제, 이거 매우 중요하죠. 호포제 잘 나와요. 호포제. 호포제는 호호 군포라고 하는 게 당시 군역을 담당한다. 군역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일까? 당시 조선 후기 때는 이제 군대를 가는 대신에 뭐예요? 두필 내고 빠졌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영조가 두 필도 너무 많다 해서 한 필로 줄였던 게 바로 균역법입니다. 줄였지만 여전히 돈으로 내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한 필 내는 건 마찬가지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거 돈을 어떻게 내니까 수령들은 어떻게 할까? 군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라고요? 16세에서 60세 미만이에요. 그럼 여기 사람들은 무조건 내야 되는데 그 여기 해당하지 않는 계층들, 그 어린 애들이라든가 거의 다 죽어가시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여기서 제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거두고 여기서도 거두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이쪽에는 어린 애들한테 황구 첨정, 다 죽어가시고 이제 나이가 드셔갖고 한 분들에게는 백골 징포라는 이런 어떤 군포를 징수한 거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까 한 필로 줄여도 문제는 많아요.
돈으로 내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양반들도 이제 군포를 내라 이거지. 물론 현직 관료는 제외합니다. 현직 관료는 제외하지만 양반들도 군포를 징수해라. 물론 신분제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부세도 세금도 균등하게 한다라는 부세 균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제 보는 거죠. 양반들 좋아할까? 내가 양반 된 이유가 뭔데? 양반의 어떤 특권이 뭔데? 바로 이 군포를 내지 않는다는 게 양반의 특권인데 양반들은 역을 수행하지 않는다라는 양반 불역의 원칙인데 이걸 깨트린 거예요. 양반들 당연히 불만이 많겠죠. 게다가 황곡이라고 하는 빈민구일제도 이게 이제 폐단이 멈춰난 거죠. 그다음에 그 양 황곡제 폐단이 시정하기 위해서 뭔가 야 국가에서 이런 황곡을 운영하니까 오히려 수령들의 비리만 더 자아내더라. 야 차라리 그냥 마을에서 그냥 양반들이 중심이 돼갖고 그냥 창고 마을 창고 마을 사자의 창고 할 때 창자 그래서 마을 창고에서 그냥 차라리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게 차라리 황곡 운영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니들이 알아서 자치적으로 해라. 그게 나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창제를 다시 한번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두 개는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기억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양반들의 또 불만을 자아냈던 또 하나의 배경이 됐던 게 바로 서원철폐예요. 서원철폐. 이것도 역시 매우 중요하니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경은요. 지방사정비 붕당의 근거지화가 되었던 게 서원이에요. 서원은 원래 뭐 하는 곳이냐. 양반들이 지방에서 자신들이 모시고 싶은 선현들. 그렇죠. 자신들이 어떤 존경하고 덕망이 있는 선현들을 제사 지내고 거기에 이제 양반집 자제들을 양반집 자제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교육을 담당하는 하나의 교육기관을 담당하고, 교육의 어떤 현장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점차 지방사족들이, 그 다음에 붕당들이 자신들의 근거지로서 만들고 있었던 게, 이게, 서원이에요. 요게, 우리가 알다시피, 최초가 이제 조선 중기 때 중종 때 백운동 서원에서 출발했는데 선조 숙종을 지나면서 100개가 넘었고, 영조 때 가면 400개 가까이 돼요. 그 영조가, 야, 이거, 이 서원이 문제가 많다. 왜? 얘네들이 점차 사액서원 되면서 면세, 세금도 면하고 역을 면한다. 여기 들어가려고 자꾸만 거짓으로 양반들 중에 돈 번 놈들도 거기다가 이제 자신의 이름을 써놔갖고 이게 역을 빠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 도둑의 소굴이다 이런 거지. 면세 면역 혜택. 근데 이게 영조가 반을 줄였거든요. 400개 중에 200개를 줄였는데 이게 영조 죽은 다음에 또 늘어나고 세도기를 지나서 또 늘어나서 600개까지 늘어난 거야. 안 되겠다 싶었던 거지. 일단 국가도 재정도 부족한데 이 서원들이 이제 어떤 서원들이 많냐? 사액서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다 면세고 면역이고 하고 그냥 국가의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이게 당시 또 서원들이 가지고 있는 땅도 어마어마하거든. 근데 그게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면세지예요. 안 되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는데 600개 중에서 몇 개만 남겼다고요? 47개. 그 600개 중에는요. 뭐 그런 거죠. 이왕만 모시는 서원이 뭐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선현 한 명당 하나만 모셔라. 서원 하나만이다. 라고 했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없애버린 겁니다. 요게 이제 그래서 47개만 남긴 거죠. 이것만 남겨놓고 600개에 가까운 서원들을 철폐시켜버렸습니다. 그 중에 이 서원 중에 가장 또 대표적인 게 만동묘라고 하는 건데, 요 만동묘 같은 경우는 서원이 한데, 이거 누구를 모셨던 서장이냐면요. 누구를 모셨던, 이 묘가 무덤이 아니에요. 무덤이 아니고, 서당이고. 이게 묘가 사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당. 선현을 모시는 사당인데 어떤 분을 모셨냐? 명나라 황제를 모셨어요. 명황제. 명황제의 어떤 신종을 모셨던 사당입니다. 신종. 그러니까 명나라 같은 경우 아직까지 우리가 사대를 버리지 않고 이 명나라 이제 숙종 때 신종을 모신다. 명에 대한 어떤 숭상의 의미.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게 만동묘인데 요거 철폐를 이제 기점으로 해갖고 이제는 다 없애버린 거예요. 47개 남기고 알겠죠? 이러면서 이제 그들의 근거지를 없애고 양반들의 힘을 싹 죽인다 쫙 죽인과 동시에 또 뭐하냐면 국가 재정도 이제 확충하는 겁니다. 왜? 아까 서원들은 면세지가 많다 그랬잖아요. 면역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에게 면세지를 이제 더 이상 박탈하겠다. 면역 이거 이제 더 이상 없다. 그런 어떤 너희들의 특권 없다라고 규정을 해버린 겁니다. 일단 국가 세금은 늘어나겠죠. 당연히 누가 불만을 가질까? 바로 이제 양반들이 불만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유생들이 상소문을 올리면서 그 대원군을 드디어 퇴진해라. 대원군 퇴진에 대한 빌미를 제공했던 그 대표적인 사건이 서원철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를 통해서 사실 어떻게 국가 입장에서는 일단 돈이 이제 확충이 되겠죠. 재정이. 두 번째는 농민들 환영하겠죠. 왜? 서원들이 1년에 또 행사도 많이 열거든요.
행사 열 때마다 뭐 제사 지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민들 동원하고 했던 건데, 당연히 민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게 어떨까? 야, 이제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진 거죠. 그래서 용민들은 환영했던 부분이 바로 이 서원 철폐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게 이제 우리 대원군의 왕권 강화 정책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왕권 강화를 통해서 이제 점차 왕권 강화, 민생 안정을 통해서 나라를 조금 안정화 시켰지만, 양반들, 갑자기 이제 이거는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대원군이 몇 년 사이에 그냥 확 다 실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양반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이 대원군의 정책에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게 되자 그들이 드디어 상소문을 올리고, 자, 이제는 대원군 내로시대 됐지 않았습니까? 왜? 고종이 나이가 이제 20살이 됐거든요. 어렸으니까 대원군이 대신 통치해주는 형태가 되었었지만, 이제는 고종도 컸거든요. 이제 고종에게 넘기시죠? 라고 하면서 고종의 친정을 권유하면서 상소문이 빗발치니까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는 거야. 명분상, 이제 왕이 진짜 왕, 아들이지만 왕이 이제는 나이가 돼갖고 이제 친정을 해야 돼. 친이 이제 직접 정치를 해야 돼요. 자기가 이거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진 거니까 누구한테? 고종한테 넘겨주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살펴봤고요. 자, 이제 흥선대원군 두 번째 대외적 정책입니다. 대외적 정책. 요 대외적 정책은요, 여러분들이 순서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보시면요, 1866년부터 71년까지 이제 쭉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는 대원군이 어떻게 드디어 이제 서양 세력과 이제 더 이상 교류, 즉 수교를 하지 않게 되었는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병인박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인박해. 대원군 집권식이니까 병인박해는요, 우리 박해라는 걸 앞에서 봤을 거예요. 그렇죠? 종교적인 탄압이 이제 박해인데, 이 병인박해의 배경은 뭐냐면, 처음에는 대원군도요, 원래는 서양 세력을 등돌린다던가, 그들을 뭐 적대시한다던가 그런 건 아니었어요. 대원군 당시 알았겠죠. 점차 서양 세력들이 이쪽 동아시아 쪽, 아시아 쪽으로 지금 밀려오고 있는 상황을 이제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가장 또 걱정됐던 부분이 뭐냐, 대원군이. 러시아예요. 왜냐? 러시아가 드디어 아까 우리 연해주를 차지했잖아요. 그러면서 연해주 차지하면서 우리가 국경을 맞닿게 되니까, 뭐 청이야 항상 그렇지만 러시아는 우리가 처음으로 맞이해보는, 국경을 맞닿게 되는 서양 국가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당시 중국에 들어와 있었던, 청나라에 들어와 있었던 프랑스 세력들을 동원한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세력을 동원하면서 프랑스 신부들이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천주교를 포교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준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무슨 정책이냐, 이이제이라는 표현을 쓰죠. 오랑캐를 이용해서 오랑캐를 제압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러한 정책을 펼쳤는데, 알고 보니 프랑스하고 러시아하고 이게 유럽에서 친구였던 거야. 서로 이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던 거죠. 뭐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누가? 아니, 웅선대원군이요. 열받은 거지. 그래서 프랑스 신부가 당시 우리나라에 11명이 들어와 있었는데요. 그 중에 9명은 처형해버립니다. 2명은 어떻게 됐을까? 예, 두 명은 이제 겨우겨우 이제 목숨만 건져갖고 이제 당시 청나라에 정박하고 있던 프랑스 쪽으로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자, 도망을 가고 그다음에 이장 도망을 갔고, 나머지 우리 또 천주교 신자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 천주교 신자들 수천 명이 지금 이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절두산이라는 성지가 있어요. 저기 양화대교의 절두산 성지라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뭐냐면 그 천주교 신자들의 목을, 절두가 뭐예요? 절, 자를 절자의 머리 두자, 머리 자르던 곳입니다. 이때 엄청난 또 신자들이 또 목숨을 잃었던 게 바로 병인박해죠. 자, 그러자 프랑스 두 명인데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린 거예요, 누구한테? 프랑스 당시 어디에? 저기 청나라에 정박하고 있던 프랑스 군대의 군함에 이 사실을 알리니까, 프랑스가 이제 딱 뭐라고 하냐, 너희 우리 신부 그렇게 죽였어? 우리 신부 한 명당 너희 천여 명을 죽이겠다 라고 언폴로면서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요게 무슨 양요? 병인연도에 있었던 소요사태, 서양의 소요사태다라고 해서 병인양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병인양요. 프랑스 함대공격, 로즈 제독이라고 있습니다. 프랑스 함대공격 받아갖고, 당시에 이제 우리가 또 싸웠던 거죠. 누가? 문수산성, 강화도입니다. 항상요, 서양 세력들은 우리나라로 쳐들어올 때 그 항상 서울로 들어오는 입구가 됐던 게 어디냐면 강화도예요. 항상 강화도로 쳐들어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강화도. 지금 여기 있는 거면 여기 한성군과 양원순은 지금 어디서 싸우는 거야? 강화도에 있는 거야. 강화도에 있는 문수산성에서. 한성, 양원순은 정족산성에서, 드디어 이제 프랑스 군대랑하고 싸우면서 격퇴를 했는데, 사실 뭐 격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간 부끄러울 수 있어요. 왜냐면 피해가 우리가 훨씬 컸거든. 우리가 지금 만 명이고, 당시 프랑스가 데려온 군대는 한 수백 명에 불과해요.
물론 그들이 우리보다는 전투력에 있어서는 앞선 건 사실이지만 피해는 훨씬 더 우리가 컸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어쨌든 그들이 이제 들어올 수 없도록 막은 거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격퇴했다. 자, 격퇴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이 군인놈들이 뭘 갖고 왔냐면 당시 이제 안전하게 보관한다는 차원에서 강화대에다가 우리 정조 때 설치했던 게 규장각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왕실 도서관의 역할을 했던 그 규장각의 바깥 규장각에 대해서 외규장각이 있어요. 외규장각. 그 외규장각에 있던 당시 왕실 도서를 포함한 당시 조선 왕실 의궤 같은 거. 아, 의궤 요거 잘 보세요. 의궤. 요거 중요합니다. 조선 왕실 의궤를 약탈해 가셨어요. 자, 의궤. 요게 약탈해 가갖고, 당시 도서도 많았고요. 의궤도 약탈해 가는데, 요게 이제 의궤가 이제 환수됐던 게 2011년도. 90년대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환수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사실 뭐 KTX 같은 것들 건설할 때, 그 프랑스에게 이제 계속 요구했던 게, 자, 너희들의 기술을 우리가 받아들일 테니, 너희가 훔쳐갔던 이 우리 문화재들, 요걸 환수해 주길 바란다. 라고 해갖고, 약속을 들어주는 듯 했으나, 중간에 계속 말을 좀 바꾸다가 2011년도 가서 이제 완전히 환수합니다. 우리 건데 우리가 어떻게 환수했냐면요. 지금 방식이 영구임대, 영구임대. 영구적으로 너희 우리 문화재인데 프랑스가 훔쳐갔는데 우리가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그것도 5년마다 갱신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2016년도에 갱신했고요. 이제 2021년도에 이제 또 갱신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유, 진짜 저 열불 나는 일이죠. 자,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병인 박해가 원인이 돼서 병인 양조가 발생했다. 자,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요거 사이입니다. 사이에 미국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머너가 있어요. 미국 상선이었습니다. 상업을 수교를 이제 목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띄운 배인데 요 제너럴 셔머너가 평양에서 통상 요구를 합니다. 아마도 이 평양으로 간 이유는 뭐 평양에 뭔가를 찾으려고 했던 것보다는 강화도로 가다가 입구를 잘못 찾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평양에서 통상 요구를 한 후에 당시 평양 군민들하고 충돌을 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잘 대해 주려고 했는데 그들의 어떤 그 행포가 좀 도를 지나쳤던 거죠. 그래서 평양 대동강에 정박해 있던 그 배를 당시 평양 군민과 당시 누구냐면 다 박규수. 박규수가 당시 평안도 관찰사였어요. 평안도 관찰사였던 요 박규수랑 결국은 이제 힘을 합쳐갖고 화공작전이라고 하는 걸 펼쳐요. 화공작전. 화공작전은 뭐냐면요. 정박을 했으면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뗏목 같은 데다가 지푸라기 올려놓고는 불을 지펴놓고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우는 방식이시죠. 그렇죠? 몰래 밤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당시 제너럴 셔머너가 소실됐던 사건이 바로 제너럴 셔머너 사건입니다. 요게 이제 병인 밖에 병인 양 사이에 들어가는 거야. 뭐 순서 문제 나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요게 이제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는 와중에 이제 68년 들어갑니다. 자, 오페르트인데 오페르트는 어디 상인이냐면 독일 상인인데 독일 상인인데 오페르트가 당시 남영군묘. 남영군이 누구냐? 흥선대원군 아버지예요. 당시 충남의 덕산 지역에 이제 있었던 우리 당시 대원군의 아버지 묘, 그치? 아버지 묘였던 남영군 묘, 요게 덕산인데, 키워드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키워드 할 때 오페르트 도구 사건 같은 문제가 나온다면, 뭐 남영군 묘라든가, 흥선대원군, 당시 집권자의 뭐 아버지, 아니면은 덕산,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요걸 파헤치 사건이에요. 당시 이제 독일상의 오페르트가 뭐 하려고? 아니, 수교하려고. 왜냐면 이 병인양 이런 거 발생하자, 대원군은 더 이상 이제 수교를 안 하려고 하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수교를 결국 문을 열려면 문을 개항을 하려면은 당연히 뭐 할까요? 뭔가 협상 도구가 있어야 돼. 근데 협상 도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대원군의 아버지 묘를 뭐한 거야? 털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통상을 위한 협상 수단으로 이제 그걸 사용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이 남영군 뭐가 너무 단단하게 이제 이게 조성이 되다 보니까 이들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실패하고 결국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대원군은 어떻게 할까? 통상적으로 더욱 거부하겠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우리 아버지 묘를 털어갖고 나하고 뭔가 협상하려고 그래. 근데 그게 걸려갖고 결국 실패를 끝났어. 그들과 더 이상 교류를 하고 싶을까요? 이거는 뭐 개인적인 차이 있죠. 당연히 뭐 대다수는 제대로 상종도 하기 싫어라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대원군이 물론 약간 좀 전근대적인 인물이긴 합니다만은 근대적인 인물은 아니에요. 전근대적인 인물을 합니다만은 이건 사실 어쩔 수 없는 누구나 이 상황이 되면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었겠다 싶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71년도 신미양요가 벌어지는데 신미양요는 도대체 왜 발생하느냐라고 한다면 요거죠. 요거 배경이 됐던 건 요거.
요 5년 전에 있었던 이 제너럴 셔먼호에 대한 구실을 삼아가지고 미국 군함이 이제 쳐들어왔던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당시에 역시 광화도에 있었던 우리 조선의 장수였던 어재연이 어디에서? 광성보에서. 여러분들은 요거 보시고 요거 보시면서 각각 무슨 사태인지 어떤 당시 어떤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한성근 양원수의 문수산성 그다음에 정적산성 이거 딱 보고는 아 이거 병인양요 어지연의 광송보 전투에서 이렇게 했다. 아 이거 뭐 신미양요 이렇게 여러분들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자 이때 이제 어지연의 활약이 있어갖고 물론 우리가 또 역시 피해가 컸습니다. 네, 당시 미국 군함, 미국이 또 가져간 게 또 뭐 있어? 이거야, 이거. 또 이거 하나 더 볼까? 수작이라고. 수작이가 뭐냐면 장수 깃발이에요, 장수 깃발. 모르겠건 적으세요. 요 장수 깃발인데, 이 장수의 숫자가 이렇거든요. 장수의 숫자가 이래갖고, 처음에 이게 미국인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어? 이거? 알파벳 B인데? 어? 이거 알파벳 T인데? 그래서 B튀기라고 했어요, B튀기. 예, B튀기. 이게 이걸 따갖고 이제 BT라고 불리겠던 게 이제 수작인데 장수 깃발입니다. 장수 깃발은 이제 약탈해갖고 이걸 미군 사관학교에 이제 미군의 해군 사관학교에 이걸 보관하고 있다가 역시 이것도 2007년도에 환수가 됐던 겁니다. 2007년도에 환수가 됐던 게 바로 이 수작이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병인양요, 신미양요, 그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오페르 도구 사건을 거치면서 더 이상 이제 그들과 교류하지 않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이제 보이게 됐던 게 대원군이죠. 그래서 신미양요 이후에 척화비 화해를 안 하겠다, 화해를 배척하겠다라는 의미의 척화비를 종로와 더불어서 전국 곳곳에 설립하는 거죠. 자, 척화비 건립했다. 자, 우리 척화비에 대한 내용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척화비 내용을 보시면은 저기 나왔죠? 뭐라고 했습니까?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곧 화해하는 것이요. 화해를 주장하는 것은 곧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매국하는 것이다. 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서양과의 교류를 더 이상 안 하겠다라는 예전에는 우리가 이걸 쇠국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통상수교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거부하겠다라는 이런 방식으로 갔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됐고요. 하나의 배경과 결과를 잘 여러분들이 정리하셔갖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사건의 어떤 모습들을 파악하는 문제가 나올 거야. 그래서 앞에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는 흥선대원군의 인물에 대한 것들, 그 정책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배경과 결과, 그 다음에 사건의 내용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보고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대내적으로 왕권 강화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반들의 앞에서 봤지만 불만이 많았었겠죠. 그래서 결국 흥선대원군은 여러 양반들의 상소문에 의해서 결국 하야하고 마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는 약간 바뀌어요. 왜 바뀌냐? 이제 드디어 이제 고종이 친정하게 됐거든. 흥선대원군이 하야했다는 얘기는요. 고종께서 당시 고종이 이제 21살, 이제 20살이 넘은 시기지.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는데, 선생님,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면 이제 고종이 이제 사실상 권력을 잡았네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고종이 친정이지만, 당시 고종의 부인이었던 게 뭐냐면, 민씨 부인이에요. 근데 민씨 부인이 아주 영악해. 영악해요. 그래서 자, 모든 핵심 요직에 자신의 집안 사람들 다 꽂아넣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고종이 물론 친정을 했지만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민씨 정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게 핵심 요직에다가 이제 자신의 집안의 사람들을 다 꽂아놓으니까 나중에 보면 뭐 민겸호, 민영희, 민영환 등등의 민씨들이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다 이건 다 민씨 정권의 이제 인물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고종이 친정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이제는 어떤 건가? 그래서 민씨 정권은 시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흥선대원군의 정책과는 좀 반대급부로 나간다 보시면 돼요. 반대급부로 나가는 게 당시 이제 민씨 정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뭐냐면 통상계약은 언제까지 우리가 그들과의 수교를 안 할 것이냐라는 분위기 속에서 통상계화론이 막 이게 떠오르는 시기입니다. 이거 언제쯤 하야했던 시기가 1873년인데요. 요 시기를 기점으로 우리도 이제 서양과 통상해야 되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알겠죠? 언제까지 막을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당시 통상 개화론자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박규수인데 이분은 양반집 대표적인 자손입니다. 박지원의 손자였어요.
자, 박정 선제했던 박규수를 포함해 갖고 거기에 이제 이분들은 누구였냐? 중인들입니다. 중인들. 중인들. 양반이 아니었죠. 이번 중인들. 역관이라든가 의관이잖아. 우리가 중인들 같은 경우는요. 서얼들처럼 신분 상승 운동을 펼치면 결국은 실패를 했죠. 하지만 그들은 저런 어떤 청나라와의 사신단으로 파견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의 문물들을 가져왔고 자신들의 어떤 시사, 문학 조직이었던 시사를 통해서 서로서로 전달했고 요게 이제 하나의 우리가 근대화로 이어지는 개화 사상에 영향을 끼쳤던 그런 인물들이, 그런 세력들이 바로 중인층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경석, 뭐 유홍기 같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분들이 이제 통상 개화론을 주장했고요.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한 거야? 개화 세력을 하나의 키워내는 하나의 밑거름이 됐던 거죠. 개화사상의 밑거름이 되었던 게 바로 이분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어지는 개화파들이 바로 이들의 어떤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게다가 이제 문호개방의 필요성이 있었다. 그래서 문호개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그 찰나에 일본이 뭐 한 거야? 포함외교. 포함외교는 뭐냐? 포를 갖고 와서 함대하고 포를 같이 갖고 온 거야. 이게 이제 미국이 가르쳐준 방식이거든. 당시 미국이 일본을 이제 개항을 할 때 이제 함대를 끌고 와서 포를 쏴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항구를 열도록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압박을 준 거죠. 그거를 이제 미국식 그대로 이제 그거를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이제 함대를 갖고 와서 포를 쏴대면서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하라라고 이제 협박을 한 거고. 자, 우리가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당시 흥선대원군 시기였다. 이 흥선대군식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흥선대군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싸워갖고 이제 막아냈겠죠. 근데 이 분위기가 어땠어? 이제 더 이상 이제 통상수교 거부를 안 한다라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와중에 이런 사건이 터진 거야. 물론 기분 나쁘죠. 함대 끌고 와서 우리한테 포를 쏴야 되고 우리를 위협한다는 건 기분 나쁜 일이지만 중간에 청나라가 이제 중재해준 거야. 야, 이제 니네도 한다고 했잖아. 근데 니네도 이제 할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하면서 청나라가 중간에서 중재를 좀 해줘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운요 사건이라고 하죠. 이거를 포함된 거. 당시 갖고 왔던 게 운요인데 운요를 통해서 이제 포함해결을 실시하자 우리도 이제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할 분위기가 있었으니까 결국 문호를 개방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문호를 개방하게 됐다. 일본이 이런 걸 갖고 온 거는 당대에서 이제 우리 일본에서 정한론이라고 하는 한국을 정벌한다라는 이런 어떤 이론들이 이제 나오기도 했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도 일본을 좀 지원을 해준 거예요. 이유는 뭘까? 러시아 막으려고. 그렇죠? 러시아를 좀 여건 남하를 좀 막기 위해서 약간 일본을 좀 뒤에서 후원해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런 일본의 분위기. 게다가 우리도 문화 개방에 대한 어떤 그런 약간 적극적 시도, 약간 의도가 이제 어느 정도 있었다. 문화 개방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원인이 돼서 결국은 포함 외교에서 결국 조약 체결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 이게 무슨 사건이라고요? 운요 사건. 운요 사건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강화도 조약. 우리가 조약 체결인데 이 조약이 바로 강화도 조약이죠. 이 강화도 조약의 어떤 체결의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자, 이 강화도 조약은 드디어 체결했습니다. 강화도 조약은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 여러분들 아마 거기 나와 있을 겁니다. 최초의 근대적 조약. 자, 최초의 근대적 조약으로서 원래 정식 명칭은 조일소 조규입니다. 조일소 조규. 자, 조일소 조규가 체결됐는데, 예. 이때 이제 조일소 조규의 대표적인 내용 하면요, 1470관만 외우시면 돼요. 1470. 1관, 4관, 7관, 10관인데 1관은 뭐라고 하냐? 조선은 자주국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조선 자주국이다. 자, 조선 자주국이다. 일본이 왜 우리를 자주국이라고 했을까? 라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나라를 감싸고 있던 나라,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위에 우리나라 주변에서 감싸고 있던 나라가 청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일본은 벌써 이미 본토에서 한국을 정벌해야 된다는 정한론이 막 나오고 있는 그 시점에 지금 아직까지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감싸고 있는 조선이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청나라인데 이 청나라를 어떻게든 떼어내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 처음부터 청나라하고 싸울 수는 없는 노릇이야. 아직까지 일본이 청나라한테 대적할 만큼의 힘이 갖춰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부터 약하는 거지. 조선, 니들은 자주국이야. 언제까지 청나라 밑에 있을래? 청나라하고 자꾸만 간섭을 받을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까지 조선 자주국이라는 얘기는 청나라를 조선으로부터, 조선을 청나라로부터 배제시키려는 그들의 의도가 있었다. 청의 간섭을 배제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산을 개항한다라고 합니다. 부산을 개항하는데, 근데 두 곳도 함께 한다. 그러니까 부산 외 두 곳을 개항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 두 곳은 물론 부산을 개항할 때 그때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추후에 논의한 끝에 원산에서 인천, 원산 인천으로 이어지는 이런 개항장이 계속해서 개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이 1870년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에 개항을 하고요. 이후에 이제 논의 끝에 이제 그다음에 원산, 그다음에 인천을 각각 개항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 항구를 개항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칠관 같은 경우는 연해 자유 측량, 그러니까 자유 측량권이에요. 연해안 자유 측량권, 연해안 측량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주권 침해 요소거든. 생각해 보면요, 누군가가 우리 몸을 더듬는다, 이거 되게 기분 나쁜 일이죠. 이건 인권 침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가에서 우리 케어하는, 사실 우리 당시 나라의 몸뚱이나 마찬가지죠. 그 몸뚱이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측량한다는 얘기는 이건 어떻게 보면 주권 침해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해 자유 측량 이런 것들이 있고요. 취해법권, 통치 밖에서의 법적 권리입니다. 통치 밖의 법적 권리. 즉, 당시 자국민이, 일본 자국민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통치 밖에 있으니 우리 영사가, 이미 조약을 체결했으니 우리 영사가 거기 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 영사, 일본 영사가 우리 자국민인 일본인들을 재판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해서 영사재판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사재판권. 이렇게 여러분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같이 영사들이 재판을 한다. 영사재판권. 그러니까 어쨌든 영사재판권인데 생각해보면 일본애가 조선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거를 일본 영사가 처벌한다. 이건 사실 이것도 주권 침해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약간 경제적인 것보다는 약간 정치적인 어떤 그런 조약을 체결했고 주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걸 통해서 이거는 근대적 조약이긴 했지만 평등한 조약은 아니었다. 불평등 조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부속 조약이란 걸 발음했죠.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 체결한 다음에 그 경제적 침탈을 위해서 맺은 게 바로 부속 조약이야. 경제적 침투를 위해서 맺은 게 부속 조약들입니다. 뭐가 있는지 볼게요. 조일소 조교 부록이 있고요. 조일소 조교 부록이 있고, 그 다음에 조일 무역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조일소 조교 부록. 요 두 개는 뭘 위한 거? 뭘 하기 위한 거? 경제적 침투를 위한 거. 네, 경제적 침투를 위한 어떤 부속 조약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조일소 조교 부록. 부록이죠. 부록에서는 뭐 하냐? 자, 우리가 이제 너희들이 이제 개항을 했는데, 우리가 그럼 어디까지 너희들과 개항을 할 수 있냐? 무역을 할 수 있냐? 라고 하니까, 자, 너희들은 그래.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 들어올 수 하는데, 어디에서만? 심리 안에서만. 개항장 내 심리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야. 자, 이게 간행이적이 뭔 뜻이냐면요. 사이간자고 단일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사이 다니는, 리는 거리의 리자. 그러니까 사이사이 다니는 거리의 정도를 딱 거리를 얼마로 둔다고요? 심리. 심리면 지금의 어떤 넓이로는 지금의 길이로는 4km가 되겠죠. 4km. 그러니까 개항장에서 4km. 개항장이 거기 있다. 그러니까 반경 4km까지만 너희들이 장사하고 여기서만 너희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줄게라는 거지. 더 나가면 안 돼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간행이적 심리. 그래서 그걸 뭐라 한다? 거류지 무역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의 거류지를 이렇게 심리로 규정해 줄 테니까 여기서만 장사해라는 걸 뜻한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뭐 할 수 있다?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라고 했던 게 조일소 조규 부록이 되겠어요.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경제적 침투의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조일소 조규 무역 규칙, 조일 무역 규칙에서는 뭐 하느냐? 자,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이 지금 일본이 양국을 무제한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해달래요. 그래서 그걸 허용해줘요. 일본이 왜 양국을 그렇게 제한 없이 가져가겠다. 우리가 이제 가져갈 만큼 가져가겠다. 알아서 가져가겠다. 왜 이런 표현을 여기다 달았을까? 일본은 지금 1876년 요 시기를 기점으로 점차 이제 산업화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산업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초기 독점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일단은 사실상 이제 초기 산업화가 들어와 산업사회가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지방에서 시골에 있었던 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이제 오면서 노동자로 이제 변신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농사짓는 농민들이 노동자가 되니까 뭐가 부족할까? 양곡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양곡을 어디서 채우겠다? 우리한테서 채우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한테서 사가겠다. 근데 그거를 제한 없이 사가겠다. 우리도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니 제한 없이 사가겠다. 이게 되게 위험한 거죠. 선생님 뭐 제한 없이 가져가면 우리 돈 벌어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돈 벌어서 좋은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먹을 게 있어. 이건 안 돼 이러는데 아니 우리 여기서 제한 없이 가져갈 수 있게 했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먹어야 될 게 기존에 있는데 그걸 더 갖고 간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곡식 가격은 뛰어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되게 위험한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내용을 달았고요. 관세 없이 들어오겠답니다. 관세 없이. 그러니까 자기네 이게 여기 물건이 지금 당시에는 개항장에서 어떻게 한 거야? 자기네 일본들 물건을 팔고 일본 물건을 팔고 우리 물건의 대표적인 게 뭘까? 우리 물건 중에 곡식이죠. 뭐 자기들 산업화하니까 곡식 가져가겠다 이겁니다. 근데 갖고 들어왔던 게 뭐냐면 영국산 면 제품이에요. 그 영국산 면 제품 우리한테 팔고 우리는 이제 이들에게 이제 곡식, 즉 쌀콩 이런 것들, 쌀콩이라든가 아니면 쇠가죽, 소가죽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가겠다라고 했던 게 일본인데, 자, 근데 일본이 영국산 면 제품, 그 영국 아직까지 산업화 초기니까 자기들이 아직 면 제품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수입해갖고 한 건데 이게 관세 없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되게 싸게 들어오는 거죠. 되게 싸게. 영국산 면 제품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공장에서 찍어내는데 얼마나 많이 만들었을까? 그치? 그러니까 이걸 우리한테 뭐 하는 거예요? 관세 없이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싸잖아. 근데 면이라고 하는 게 부드럽잖아요. 그쵸? 부드러우니까 이제 3배, 우리가 입었던 3배 이런 거보다는 좀 더 부드러우니까 사람들이 이게 싸고 이게 부드러우니까 이거 산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우리 관의 수공업 몰락하는 겁니다. 관세 없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관세를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자국 산업을 보호한 차원에서 이제 관세를 붙이는 건데, 관세 없이 들어오니까 이제 말 그대로 싸게 들어온 영국산 면 제품에 우리나라 간의 수급들이 버티지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이제 또 문제를 초래하게 된 거고요. 항구세, 여기 항구에 들어서 항구세인데 항구세도 안 되겠대. 이게 당시에 이제 일본의 경제 침투 과정에서의 모습이다라고 판단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 침투를 이제 점차 가속화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후에 이제 일본 아니고 이제 미국과 이제 조약을 또 체결하게 되는데, 뭐 여러 나라들과 조약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과의 조약도 한번 좀 살펴보셔야 돼요. 미국과의 조약도 이제 가나다 조약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이죠.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개화 정책을 하고 하는 와중에 미국과 이제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 미국과의 조약 체결은 일단 뭘 봐야 되냐면요, 배경을 잘 보셔야 되고요. 배경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두 개 치겠습니다. 배경 잘 나오고요. 그 내용들도 까지서 염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까지 알겠죠? 요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미국과 수호통상조약, 조미수호통상조약은 일단 그 출발점이 어디였냐? 바로 황준센이라는 사람이 쓴 조선책략이라는 책이에요. 내용이, 책의, 조선책략의 내용입니다. 자, 이 황준센의 조선책략에는 뭐가 나왔냐? 황준센이 누군데, 선생님? 이 청나라 외교관입니다. 이 청나라 외교관에 또 황준센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이 사람이 우리한테 전해준 건 아니고, 당시 이 황준센의 청외교관인데, 일본에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에 머물고 있었는데, 당시 누가, 요때 김홍집이 가서 건너갔거든요. 요때 요걸 갖고 온 게 2차 수신사로 갖고 왔다. 김홍집 일행이 이걸 가져 들어옵니다. 김홍집 일행이 누구에게? 고종에게 보여준 거죠. 자, 2차 수신사 갔던 김홍집이 이거를 일본에 갔다 왔는데, 2차 수신사는 일본에 갔던 거예요. 우리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이제 바로 이제 보냈던 게, 당연히 이제 조약을 체결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뭐 사절단, 뭐 논의를 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파견한 거죠. 근데 1차 수신사가 김기수라는 인물이고, 2차 수신사가 이제 김홍집이라는 인물인데요. 요 김홍집이 이제 일본 건너갔는데, 당시 청나라 외교관이, 당시 우리, 여기, 조선에 이제 일행했던, 수신사 일행이었던 김홍집에게, 자신이 쓴 글 하나를 넘겨준 겁니다. 이 내용을 딱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예, 조선아, 너희들이 책략을 품어야 되는데 그 책략은 뭐냐? 왜 책략을 해야 되냐? 러시아가 말이야 자꾸 내려오려고 한다고. 그래서 러시아 남한을 너희들이 막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친중하고 결일하고 연미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라는 거지. 청나라가 가장 신경 거슬리는 나라가 어딜까요? 일본일까요? 러시아일까요? 미국일까요? 아니면은 아니면 조선일까요? 자, 다른 거 없어요. 일본 아직까지 신경 안 써요. 두 번째, 미국 너무 멀리 있어. 근데 러시아라는 나라가 그동안 이 조선이 내 바운더리를 했었는데 갑자기 국경을 맡았더니만 자꾸 내려오려고 하는 거야. 러시아가 내려오려는 이유는 뭐죠?
얼지 않은 항구를 얻으려고 하는 거야. 항구를 얻어서 그 항구를 얻은 다음에 자신들의 배를 정박시킨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야? 거기를 기점으로 삼아서 어디로 내려가려고 한다고요? 동남아시아로 내려가려고 한다고요. 미국, 왜, 근데 여러분 생각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왜 미국이라든가 영국이 계속해서 이 근대기 초에 계속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식민지로 안 삼고 왜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했냐? 라고 한다면 사실 뭐 러시아, 미국 같은 나라들, 영국 같은 나라는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매력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뭐 기술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뭘까요? 한마디로 사람의 노력이었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이렇게 우리가 근대화됐고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었던 배경이 되는 거지 우리가 자원이 있는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근대기 때 우리나라는 일단은 그렇다고 뭐 기술력도 없었죠. 그 다음에 자원도 없죠. 뭐 쌀도 뭐 그래봤자 1년에 한 번밖에 생산 안 되죠. 영국, 미국, 러시아 같은 데는 어디가 항상 눈에 들 거야? 동남아시아예요. 동남아시아 1년에 농사 3번 짓고요. 게다가 자원도 되게 풍부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기점으로 어디 내려가려고 한 거야? 저기 동남아시아 내려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이 달갑지가 않겠죠. 자기들의 식민지가 있는 동네에 러시아가 자꾸만 눈동을 들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막으려고 하겠죠. 그 막으려고 할 때 자기들 직접 맞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중간에 쉴드를 하나 치는 거예요. 방어막, 완충제를 하나 치는 거지. 그 완충제의 역할을 했던 게 누구야?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한테 이제 우리나라를 넘겨준 거지. 알겠죠? 그런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러시아가 남아하니까 제일 신경 쓰는 게 청나라예요. 아씨 내 건데 갑자기 청나라가 자꾸 간섭하기 시작하니까 청나라 막아야 된다고 하면서 요책을 썼는데 그거를 이제 당시 우리 관리가 이제 가져간 거죠. 그래서 친중하고 결일 됐잖아 이미. 친중은 이미 옛날부터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그들과 이제 군신 관계를 맺어왔잖아요. 청나라하고 그렇죠. 결일 간헌조약으로는 됐잖아. 알아요. 지금 황준에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꺼낸 카드가 뭐예요? 연미해라라고. 그러니까 아까 청나라는 미국이 그렇게 신경 쓰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은 근데 러시아는 되게 신경 쓰거든. 그러니까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게 니들 조선이 입장에서는 괜찮을 거야. 러시아가 너희들 안 먹을 수 있는 방법일 거야. 라고 이제 말해줬던 거죠. 이걸 이제 고종께서 딱 보시더니 그래 이거다 하면서 미국과 연결을 추진해라 라고 한 겁니다. 알겠죠? 연결 미국과의 수교를 추진해라. 그래서 이거를 얘기했던 게 먼저 청나라 외교관이라면서 청나라 외교관이 이제 청나라 황실한테 얘기했지. 이러이러한데 우리가 만약에 조선이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물으려고. 진짜 물으려고 온 거야. 하겠다고 한 거지.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소개시켜줄게 한 거야. 그러니까 청나라가 알선해가지고 당시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게 된 건데 청나라는 왜 이걸 우리하고 미국을 소개시켜줬을까? 그러니까 청나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요. 청나라 입장에서는 미국보다는 러시아가 더 견제되는 국가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이제 사실 어떤 더 이제 자기들과 계속 티격태격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 그렇게 신경을 안 썼어요. 게다가 이제 본토도 워낙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미국이 그래봤자 뭐 한국을 뭐 당시 조선을 뭐 삼키려고 하겠어? 라는 그런 어떤 생각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결국 내용은 뭐냐? 일단 첫 번째 치외법 그런 건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처음 들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최애국대우 조항입니다. 자, 이거 매우 중요하죠. 이거 여기서부터는 두 개 치시고 최애국대우 조항이 들어간다. 최애국대우 조항이 들어간다. 최고로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조항이 들어가면요, 이거는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는 그런 조항이에요. 왜? 만약에 우리가 조미수 통상 조약 때 이 내용이 있다. 그럼 나중에 당연히 그렇죠. 어떤 우리나라가 제3국과 조약을 체결해요. 거기에 이제 미국과 조약 체결할 때보다 더 나은 어떤 이권을 넘겨주는 경우나 아니면 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라고 친다면 미국은 거기서 이제 딱 스탑을 걸 수 있는 거야. 왜 걔네들한테만 줘? 나도 최애국대우 조항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들이 받은 만큼 너가 지금 방금 전에 조약을 체결한 그 제3국과 조약을 체결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우리도 같이 혜택을 누리고 싶다라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미국 이외 다른 나라 조약을 체결하면서 미국과의 조약 체결 때 내용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였다. 그럼 미국은 자연스럽게 그 업그레이드 된 조항을 어떻게 한 거야? 적용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맹점인 거야. 알겠죠? 그리고 고종이 좋아했던 게 거중 조정입니다. 말 그대로 조정이야, 조정. 우리가 제3국과 분쟁이 벌어질 경우 너희 미국이 우리를 조정해 줄 수 있다. 두 나라 사이를 조정해 준다. 한마디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건데 뭐 미국이 우리의 도움을 당시에 바랬을까? 아니겠죠. 우리가 이제 미국의 도움을 상당히 바랬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관세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관세 조항이 있습니다. 관세 조항. 우리 아까 우리 일본 봤지? 무관세였는데 이들은 그래도 관세를 달았어요. 왜?
양심이 있어서? 아니에요. 살 물건이 없어요. 우리가 인삼을 사겠어? 쌀을 사가고 가겠어? 오히려 유통비, 교통비가 더 들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크게 뭐 이게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 관세에 대해서는 크게 뭐 무관세를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요 내용을 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인은 서양과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으로서, 자, 이후에 요 조민소 통상조약 이후에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보고, 문안 인사 겸, 뭐냐면 조약을 체결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는 미국 공사가 들어올 것이고, 우리나라에는 주한 뭐 미 대사가 있을 겁니다. 주한 미 대사가 우리나라 들어올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미 한국 대사관에 따로 만들 겁니다. 알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도 이제 거기다가 사절단을 파견했던 게 보빙사는 사절단이야. 알겠죠? 보빙사. 이거는 조미소 통상 지역 이후에 미국에 파견된 사절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미국이 최초의 서양과 맺은 첫째 근대조약입니다.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조약이야. 자, 그렇죠. 그러니까 서양 이후에도 서양 각국과 체결합니다. 영국, 독일 체결합니다. 요게 83년도죠. 83년도. 이거 잘 보세요. 83년도 우리 기억났죠? 청이 안 써놓고 다시 영국과 독일과도 83년도에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러시아 체결하는데, 선생님, 아니 러시아 막으라고 이제 미국과 조약을 연결해 줬는데 왜 우리는 러시아하고 맺었죠? 러시아 맺은 게 청나라가 이때 이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조미소 통상조약이 체결되자마자 바로 그 이후에 이모군란이라는 게 터졌어요. 이따가 볼 겁니다. 그 이모군란은 99년대 반란, 그걸 개화정책과 군인들의 반란, 군인들의 어떤 불만이 터져 나와서 결국은 99년대 반란이었던 이모군란이 터진 거예요. 자, 이모군란 이후에 이제 청나라 군대는 3, 4천명에 해당하는 군인들을 데리고 들어왔고요. 그들은 그 군대를 위시로 해서 우리를 내정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상당히 우리한테는 되게 또 다른 또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죠. 그러자 고종이 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때 막으라고 했던 러시아와 다시 조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알겠죠? 요거는 우리가 당시 고종이 누구를? 청을 좀 견제하는 차원에서, 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제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프랑스와의 조약인데 요거 좀 한번 볼까? 프랑스와의 조약. 프랑스 조약이 서양과의 조약 중에서 가장 느려요. 중간에 여러 나라들 또 더 있습니다만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자, 프랑스 천주교 포교를 인정했다. 왜냐면 프랑스하고는 우리가 병인박해 때부터 벌써 이미 벌써 어때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잖아. 그래서 천주교 포교를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이때 86년도에 가장 늦게 조약을 체결한 건데요. 자, 이 서양 각국과의 조약들,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이런 나라들에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조약들의 내용이 뭘까요? 일단 다 들어간 게 치해복권하고 최애국대우입니다. 요 최애국대우, 요거 잘 보세요. 요 최애국대우가 뒤에 우리가 아간파천 이후가 있어요. 아간파천 이후에 상당한 조선의 사회에 파장을 불러일으켜요. 요건 이따가 나중에 보세요. 최고로 혜택을 받아야 된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일단은 우리 여기 개항과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의 어떤 당시 개혁정치 그리고 이제 개항의 모습들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깐 숨을 돌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정책, 개화운동하고 근대적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